일 생기는군요. 어, 그러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내일 방송인데. 저 다른 방 환자들 대신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벌써 예고편 거 나갔지 않습니까? 아, 안 한다는 사람 시키는 게 아니었어. 아. 그 방 환자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침 식사 시간인데 여기서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저랑 같이 가시죠? 아니요. 이쪽으로 오라고 하죠. 신부님.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아픈 환자들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되죠. 그 방 봉사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김정현 씨라고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예. 봐봐요. 착해요. 아, 착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뭐예요? 빨리 불러오세요. 김정현 씨! 신부님 부르셨다고 해서요. 세례명이. 안 했어요. 안 했어. 모든 결혼을 뿌리친 보헤미아 공주였죠. 순결하신 이름입니다. 네, 저도 그분의 길을 걷게 되길 소망하고 있어요. 아네스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자, 아네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뭐 했어요? 그냥 잤어요. 그냥 잤다. 네, 그냥 잤어요. 너무 피곤했나 봐요.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고요. 별다른 점 없었어요. 없었다. 최병우 씨. 최병우 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분은 참... 야, 일어나. 당장 가라! 허망하신 분이셨어요. 그럼 이길래 씨와 정수자 씨는요? 야, 일어나. 어디가! 은퇴하시고 명랑하신 분들이셨어요. 아네스, 아네스! 좀 더 자세히 솔직하게 말해봐요. 솔직하네요. 그럼요. 이 성직자 앞에서 거짓말하면 그건 돼지 중에 돼지예요. 아, 알았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어, 길래 할 소리가요. 갑자기 막 똥을 싸시는 거예요. 나 진짜 그런 거 처음 봤다니까요. 막 똥이 있다만해요. 아, 그리고요. 갑자기 숫자 아줌마가 막 저한테 쌍년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런 아줌마 처음 봤다니까요. 아, 뭐하노? 말을 해라. 안녕하세요. 저 새로운 자원봉사자 김정은이에요. 아, 그래? 찾아. 네, 또 신문도 받아서. 아, 네. 여기요. 아이고, 이필아 눈이 이제 말았네. 아가씨는 점심 언제 나나 가서 좀 알아봐요. 아, 예, 이것만 좀 치르고요. 뭐? 눈가라이. 눈가라이. 눈가라이.
야, 좀 가. 안녕하세요. 저 새로운 자원봉사자 김정은이라고 해요. 어,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 네. 나이스. 독한 가난의 공포에 시달렸던 아이들은 7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결과는 예상보다 암울합니다. 중학생 때 동네 금은방을 털다 붙잡힌 별국이는 소년원에서 복역 중이고, 지영이는 가출했으며, 영민은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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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식입니다. 괜찮니? 야! 야! 드레싱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 대변은 화장실 가서 오셔야 돼요. 아셨죠? 대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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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려가셔서 화장실 어디 있어? 저 여기 저 여기 앉으면 되거든요. 네, 여기 여기 앉아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힘 힘내요 힘. 아이 시원하다. 드레싱입니다. 좀 도와줄래요? 아, 네. 왼쪽 다리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오늘 왔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제가 붙여드릴까요? 여기 주소도 적혀있던데, 전북구. 괜찮아요, 아저씨. 저 이런 일 하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일? 불쌍하신 분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우, 불쌍. 네. 너 내가 불쌍하냐? 하긴 뭐 니년이 보기엔 참 불쌍도 하겠다. 저기 전현은 알코올 중독자에 그 옆에 할매는 노망 났고 난 적도 밥만 축내는 병 병신 새끼잖아. 그래도 동정은 필요 없다고. 동정이 아니라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 그래서 연례행사 왔냐? 병신들 구경하면서 부모 잘 만나고 사지 성성한 거 하늘에 감사하려고 그딴 위상 필요 없어. 세상에서 제일
혹시 자리였습니까? 아, 네. 없으실 텐데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못 가셨을 겁니다. 밖을 보세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면 미끄러져 버릴 겁니다. 그나저나, 아네스, 저기 저 차는 누구 겁니까? 아, 저 차요? 저거 이 선생님 차인데요. 너무 오래돼서 잘 굴러가지도 않으세요? 저리.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줌마 이분은요 새로 오신 병원장님 데리고 오신 분이세요. 에이, 재밌으신 분. 근데 인류추한테까지 의인이세요. 아시죠? 이 최병호 씨가 사라졌습니다. 에이, 병원 찾으러 왔어? 병원은. 네, 말씀하세요. 산타가 잡아갔어. 싸가지가 없어갖고. 부탁드립니다, 자매님들. 이 자매님들이 역조를 해주셔야 그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튼 내서 한번 자면 누가 덮지도 모르고, 아 할머니는 보시다시피, 아 저희는 잘 때나 안 잘 때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눈 떠봤더니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귀신이 잡아가려고 했단 말씀입니까 지금? 다른 남자는
편지 왔습니다, 여러분. 편지 왔어요. 자, 당신의 간절한 마음, 당신의 애타는 사연들 제가 갖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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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16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지를 들고 왔어요. 이제 편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이게 누구 거냐면요. 그 손혜준님 남자친구 계신가요? 손 없어? 여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제가 선물을 갖고 왔어요. 이거 드리래요.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선물. 자. 자. 길래씨가 나올 때가 됐는데 나 아무 소식이 없지? 아이 쓰레기나 줘야겠다. 아유 이렇게 더러워도 없네. 아이고야, 아 편지 왔단다. 나가 봐라. 편지야. 나가요. 당연히 꼬신 거야. 당연히 용을 쏟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예, 그거 비싼 겁니까? 예. 나겠네.
장난 치지 마세요. 저희 병원에서 봉사자들이나 환자들이나 숨겨진 사연 없으면 간첩입니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최병호 아저씨가 좀 걱정돼서요. 정말요? 최병호 씨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분 불쌍하신 분이잖아요. 다리도 맘대로 못하시... 혹시 안 돌아오면 어떡하죠? 인터뷰도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인터뷰 못하는 게 걱정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베드로 신부님이 좀... 곤란하실까봐 걱정이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이 참 많네요. 제가 원래 겁이 많아서 그래요. 저 영화 좋아해요? 네? 그 화양연화라고 홍콩 영화인데 봤어요? 아니요. 어떤 내용인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사랑을 하게 되는 쓸쓸한 얘기예요.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잊기 위해 앙코르와트라는 캄보디아의 구성에 가요. 거기서 뭐라는데? 무너진 성벽에 대고 오랫도록 쓸쓸하게 얘기해요. 다 꺼진 전화기 들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걸 걔가 끼고 얘기를 합니다. 12월 24일 오전 11시 베드로 신부가 일지 정리 제대로 안 했다고 나한테 욕했다. 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 저 개... 네, 이거. 같은 날 오후 4시, 길렘에 총은 거절했다가 완고자라고 놀림 받았다. 근데 제가 자신감이 좀 넘치거든요. 아니. 상처는 깊이만 있지 크기가 없어서 남들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아픈데 아프다고 말 못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쵸? 그쵸? 저 이거 좀 끼고 말해볼래요? 저는 안 들... 아 괜찮아요. 저는 안 들을게요. 끼고 잡고 욕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들린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새벽 미사 때마다 늘 맞은편에 앉는 사람이요. 어느 날인가 미사 마치고 나오는데 느닷없이 비가 오더래. 그 사람 어디서 났는지 우산을 지어주고 자기는 터벅터벅 걸어가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선 오늘 기도는 비가 오게 달라고 했어요. 이 우산을 주고 싶었어요. 비 좀 맞지 말아요. 아니 더 힘을
아니, 제 친구를 버렸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사람이 사람을 가질 수는 있나요? 글쎄요. 거봐요, 가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좀 따라해볼래요? 야, 나쁜 놈아! 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거 제 친구 얘기라니까요. 어쨌든요, 정혜 씨도 힘들게 했고 정혜 씨도 나쁘게 했으니까 나쁜 놈 맞잖아, 그쵸? 맞죠? 해봐야 괜찮아요. 앞에 보고 손 모으고 손 모으고 앞에 보고 야,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 못하겠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앞에 보고 한 번만 더 해봐요, 알겠죠? 야, 나 버리고 도망가니 나쁜 자식아! 야! 나 버리고 도망가니 나... 죄라는 건 물에 담긴 손뭉치보다 무거운 법이니까요. 당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사실 여긴 것부터가 잘못이죠. 아주 불순한 이유 때문에 왔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사실 저 약혼자와 헤어졌어요. 아이고, 안 됐네요. 마음이 떠났다니 붙잡지도 못했죠. 그런데 TV에서 예고편을 보니 순간 여기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보내는 거 같아요.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다시 보내서 그럴까 봐. 아네스, 일단 진정하시고요. 여기서 오시면 안 돼요.
버리면 될 것을. 이제 내가 죽어도 관심 없어. 가슴속이 무슨 쓰레기 봉투야. 이 감정 저 감정 꾹꾹 눌러 담다간 나는 이제 나이만 먹었어. 썩는다 굶는다 결국엔 터져버린다. 결국 네 마음 네가 다친다. 널 위하고 숙이고, 널 아끼고 감추고, 너를 세우고 버리고 포기하고 너를 사랑하고 즐거운 날이 좋은 것 아니야. 그게 소중한 것 바로 나였어. 잊지 마 소중한 건 바로 너. 그 도가 났대. 집안
있어요. 잘 들어. 곧 있으면 아저씨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때까지만 나 진짜 민희야. 그 아저씨가 우리 돈도 갚아주고 너 대학도 보내준댔어.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좀 참자. 알았어? 잘 들어.
제가 이거 붙여드릴게요. 여기 주소도 적혀있어요. 전북 부안군 우리 집이요. 신경 꺼. 1998년 3월 25일 단신불스라는 이랬을까. 1999년 2월 3일 살아도 같이 살아야겠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겠다. 2001년 11월 15일 결코
미안하다. 그만해. 미안하다. 그만하라고.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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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진 닭살 필요 없어. 길이 앞뒤로 깜깜해서 어차피 못 나가. 우리 차도 없잖아. 진 다 알았어요. 아, 제 차 좀 오래되긴 했는데 쓸만할 거예요. 시동 걸어놓을게요. 배드로 신부님이 선물인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배드로 신부님이 촬영 다 끝날 때까지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할머니 선물을 준비했죠. 돼지저금 통! 가자요. 아, 우리 닥터리. 어제 벤치에서 정현이랑 뭐 했노? 잘못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게. 가봐라. 에?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으리 비한테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니
진짜 머리 같아요. 웃지 마.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다지만 내가 이리 될진 몰랐어. 생방송이죠. 네, 그럼 수고.